BTS 정국, 수지, 해리, 조이, 카이, 세훈 이 대세 아이돌들 모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아이돌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이곳 요즘 정말 난리인 거 아시죠?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공연연습이라는 명목으로 군부대 위문 공연은 물론 직원의 사적인 축하 파티나 행사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어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절반가량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일부는 군인들에게 스킨십을 해주라고 했다, 섹시하고 자극적인 무대를 요구했다 라는 아주 믿기 힘든 이야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지시를 한 사람이 바로 교장 선생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학 비리 의혹도 있었는데요. 자기 가족과 지인을 교사로 부정 채용하고 1억이 넘는 보조금을 슬쩍했다는 의혹으로 교장과 그의 아내인 행정실장은 파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서울시 교육청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원래 이 학교는 취약계층에게 직업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던 학교였다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명품 돼지고기라고 알려진 이베리코 흑돼지, 먹어보진 않았어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스페인 청정지역에서 도토리를 먹고 자란 자연방목 흑돼지라고 2, 3년 전부터 다양한 음식 채널에 자주 소개됐었는데요. 일반 삼겹살보다 최고 2배 이상 비싼데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베리코 흑돼지 10개 중 1개는 사실 흑돼지가 아니라 일반 백돼지였대요. 심지어 이 가짜 흑돼지가 팔리던 곳,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유명 업체들도 포함돼 있어서 더 충격적인데요. 현재 이마트 몰과 쿠팡 등에서 관련 제품은 모두 판매가 중단된 상태지만 수거까지는 안 됐다고 하니까 혹시 지금 집에 이베리코 흑돼지가 있다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백돼지가 흑돼지로 둔갑할 수 있었던 건 원산지 표시 외에 품종 구분까지 해야 되는데 해당 법체계가 꼼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공청회도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진짜 나쁘잖아요. 이번 기회에 더 철저하게 관리되어서 어떤 먹거리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브랜드 제품을 착용하지 못하게 한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채팅방인데요. 매니저가 한국인 직원들에게 마리몬드 가방을 소지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마리몬드 가방을 지적받은 한 직원은 결국 가방을 쇼핑백에 넣어 다녔고요. 정치구호가 적힌 것도 아닌데 못 들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가방 하나 가지고 이렇게 부들거리냐? 마리몬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함께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 수익으로 할머니들을 후원하고 있거든요. 한 번쯤 보셨을 이 목련 그림, 이틀 전 향년 93세로 별세하신 김복동 할머니를 상징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용기와 증언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마리몬드 가방을 금지한다고 있었던 일을 가릴 수는 없을 겁니다. 평화와 인권을 위해 노력해오신 김복동 할머니의 영면에 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힘이 됩니다. 힘 좀 주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